네, 여러분. 전공사회 기출난제 해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자기범 가지고 나왔는데 이 문제가 왜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 우리 임용시험은 행정고시나 사법시험에 좀 쉬운 문제들과 굉장히 연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2019 변호사 시험에 이 부자기범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지금쯤은 선을 보일 때가 됐다. 그래서 선을 보일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변호사 시험 문제를 각색을 해서 윤색을 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나쁜 체육 선생님 보겠습니다. 나쁜 체육 선생님, 체육 교사 갑은 도박으로 많은 빚을 졌다. 도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도박을 했다는 얘기는 뭐 선생님으로서의 할 그러한 뭐 그렇죠? 아닌 거죠. 많은 빚을 지게 되자 돈 많은 학생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돈 많은 학생이 있어서 중학생 을을 자기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을 했다. 아, 선생님이 그렇죠? 하여튼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손발을 묶어놓고 입은 테이프로 해놓고 뭐 이틀간 방치를 했어요. 이틀간 방치를 해놓고 모포를 씌워놓았는데 이틀 후에 보니까 이 여학생을이 탈진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것을 보고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방치했어요. 그쵸? 그대로 두고 학교에 갔다. 그런데 와보니까 사망했다. 이겁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봅시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 데는, 보통 이런 방법을 씁니다.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거나, 칼로 찔러 죽이거나,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체육교사는 이 학생을 때린 것도 아니고 칼로 찔른 것도 아니고 총으로 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손발을 묶고 테이프로 입을 묶어놨을 뿐입니다. 지가 죽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이것을 우리가 부자기범 그럽니다. 부진정 부자기범이 들어가는데요. 부자기범. 이것을 우리가 부자기범 그러고요. 부자기범. 이 부자기범은 우리 법학 통론에 있어서 우리 임용할 때 법에서 제일 처음 배울 때 뭐를 배우냐면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배웁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잠깐 좀 봅시다. 착한 더 굿 사마리탄 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건 이렇습니다. 한강에 갑과 을이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막 허우적거려요. 허우적거려서 아주 한 1m 거리에요. 허우적거려서 그냥 허우적거려 살려줘 헬프미 그러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갔을 때 아무도 없었다고 했을 때 그냥 지나갔을 때 이 A라는 사람이 이제 익사를 했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었으면 그냥 갑과 을은 지나간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지나갔는데 위험에 처한 사람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구조하는 데 예를 들어서 벨트를 풀어서 좀 잡으세요 하면 그 살아났을 텐데 요것으로 인해서 A가 익사를 했을 때에 갑을에게 어떤 책임을 지을 것이냐는 이것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시장 통해서 한 살짜리 어린아이가, 정말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응애응애 울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 주변에는 많은 상가들이 있고 지나가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 아이가 아사를 했습니다. 배고파서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있던 그 상인들, 지나갔던 행인들을 어떻게 좀 해보자. 이것과 관련된 것이 도덕적인 영역을 법으로 강제하자. 이것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그런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 대상이 불특정 다수예요.
불특정 다수죠. 불특정 다수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선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체육교사 특정인이죠. 그렇죠. 특정인이죠. 요 점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하고 부자기병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요걸 물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특정이 되는데 어떻게 특정이 되느냐는 부자기범에 대한 그 법조문을 보고 그 특정인이 누군가 거기에 대한 관련 문제를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기범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대로 두고 학교에 갔더니 죽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의나 과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의는 뭡니까? 내가 죄를, 갑이 을을 정말 때려 죽어야지 생각을 하고 의식적으로 패해서 죽이는 것이 고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의범 그래서 굉장히 세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봅시다.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위에 올라가던 사람이 좀 험한 길이었나 봐요. 절벽이었나 봐요. 발을 잘못 디뎌서 돌뿌리가 흔들리는 바람에 돌이 막 이제 그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오던 사람이 해필이면 재수없게도 그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올라갔던 위에서 실수한 그 사람은 발을 잘못 디뎠을 뿐이고, 그쵸? 밑에 오는 그 사람을 돌을 굴려서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죠. 이제 그것이 과실입니다. 그런데 처벌을 받는 것은 과실치사죄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고 여기서 뭡니까?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결론부터 얘기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필적 고의 그럽니다. 이것도 아직 미필적 고의는 고의예요. 미필적 고의가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요 구분하는 문제도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봅시다. 먼저 여기서 설명을 하고 갈게요. 우리가 형법 18조의 부자기범 먼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부자기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이것은 우리가 보통 친권자, 법정 대리인을 말해 친권자, 부모를 말합니다. 그렇죠, 부모. 그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의 발생,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그렇죠? 이겁니다. 제가 담배를 피고 가다가 그냥 담배불도 안 끄고 그냥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연기가 조금 모락모락 나. 아, 저거 불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싹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죠. 그렇죠.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담배 핀 사람이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봅시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이것을 우리가 보증인 지위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다요. 보증인 지위. 방금 전에 제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영역을 법으로 강제하게 되는데 그때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강에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 한강 옆에 지나간 사람들, 모든 사람들, 시장통 옆에서 어린아이가 배고파 죽었다, 장사하는 사람들, 지나간 행인들, 이 불특정 다수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이 보증인 지위가 됩니다. 보증인 지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칼로 찔러서 딱 죽인 거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거하고 그 행위는 그 자기와 부자기는 같은 악질로 봐서 동치성이 인정된다야. 요 단어. 동치성이 인정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동치성
보증인 지위, 그 다음에 을이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자, 그 을의 사망 결과를 내심으로 용인하였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미필적 고의하고 인식 있는 것을 제가 조금 구분을 한번 해드릴게요. 아,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지금 이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이에요. 골목길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이제 학교가 주변에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는 지금 굉장히 급한 용무가 있어. 약속 시간에 빨리 가야 되는데 늦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데 쌩 하고 달려요. 그러면 내가 쌩 하고 달리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툭툭 튀어나올 것을 알면서도 그래 사고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내 약속이 너무 중요해.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쌩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이것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내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어. 나는 운전사고 중에 베스트 중에 베스트야. 절대 사고가 날 리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끼익 하다가 그래도 사고가 났으면 이것은 인식 있는 과실이 됩니다.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는 형량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더 봐요. 이제 실제로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 부분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를 용인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고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인하지 않은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이다. 즉 절대 사고 날 리가 없어.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고, 그래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지금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어. 이러고 가면 이렇게 밟아서 가다가 사고가 나면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겠죠? 자, 이제 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자. 갑은 을에 대한, 갑의 체육교사죠. 선행행위로 인해서 손발을 꽁꽁 묶고 입에 테이프로 붙이고 이런 겁니다. 위험 발생을 시켰으므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되면, 그렇죠? 이때 그 사람은 보증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보증인 지위.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기범을 배웠어도 의식적으로 배우지 아니하고 이 수업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보증인 지위 여러분 머릿속으로 끌어내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법이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이제 이건 공통이죠. 그렇죠?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부작위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를 야기했을 때 그 부작위와 자기 사이에는 동치성이 인정된다. 누가 이 말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 경험상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2번 갑은 탈진 상태에 빠진 을을 보고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용인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을이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렇죠? 미필적 고의. 그래서 살인죄의 정범이 되는데, 이것은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돼서 굉장히 벌을 세게 받는다. 요 가로놓기 세 개가 다 좋습니다. 다 1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난해 문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법 과목과 경제 과목에 집중, 정치나 사회문화, 사회과 교육론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봐야 한두 문제, 이처럼 법이나 경제처럼
열 문제, 스무 문제 이러지 않아서 어떤 형태로 갈지 모르겠지만 한 20, 30개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그래도 수험생들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이제 여덟 번째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